네, 반갑습니다. 아이스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전략 15강 투자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좀 일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전략이 뭐냐? 여러분들 지금 네트워크를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나름 그 전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략이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 전략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순서가 없어요. 예. 그리고 순서가 없고, 그리고 그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자체가 되는 대로 막 하거든요.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가 없고 세팅이 안돼 있으면 그 방향에서 내가 성공하더라도 내가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 모르고, 성공 못해도 내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한 진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예. 여러분들 나이 몇살 때부터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뭐, 직장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늘 클래스에 앉아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교육 받거든요. 여러분, 거기에서 받은 학교 교육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이거든요. 전문 교육. 그리고 그 안에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할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나름 심리적으로 뭔가 돌파하고 뭐 도전하고 체험 뭐 이런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 그런 것들이 체험이 되면서 그거를 생존하면서 그거를 잘 이제 적응하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 거기서 뭐 불리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누군가를 또 때리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생태계 안에 그게 우리가 동물로 생각하면 원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수준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컨텐츠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교육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 그게 경제 자유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취미 생활 하는 게 자유다, 내가 눈치껏 정말 돈을 마음껏 쓰고 막 사치품도 마음껏 막뭐 여러 가지 막 차도 막 사고 막 원하는 가방 뭐다살수 있을 정도로 내가 좀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들 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거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돈이라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향에 대한 그 교육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는 마케팅이고 하나는 세일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케팅을 잘 하거나 세일즈를 잘하면 그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케팅하고 세일즈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자동적으로 받지는 못해요.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안 가르쳐줘요. 야, 왜냐면 학교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을 멘토라고 할게요. 학교의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하고, 학교 선생님을 우리의 멘토라 생각했을 때그 멘토와 스승들이 과연 본인들은 정말 사치품을 막 하고 학교 오는데 막 벤츠 막 몰고 막 람보르기니 막 몰고 막 롤스로이스 막 몰고 이렇게 오세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막한 달에 막 수억씩 막 수천만씩 벌면서 이렇게 오세요? 그 학교를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막 도와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학교 선생님 자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사치품도 쓸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의 직업이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직업이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수십 년 동안, 20년 가까이 여러분들 멘토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도 똑같아요. 아무리 서울대에 있어도 서울대 교수가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식을 안다고 하도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끝에서 중산층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멘토와 선생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연결을 받기 때문에 그 교육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육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판을 보고 있고, 그 교육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있고, 그 교육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고정관념이 잡혀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과연 뭘 얘기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저는 그 교육에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못 갔어요. 그리고 호주에서 대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걸 가다가도 너무 재미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저한테는 그런 교육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어떤 그런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네트워크 마케팅 초반에 23살 때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저는 자산가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자산가들이 얘기하는 돈 버는 방법과 자산가들의 마인드와 생각들을 하나하나 그때 어린 나이에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저의 생각이 되고, 저의 삶이 되고, 저의 인식이 되고, 저의 관념되고, 저의 어떤 미래가 되는 그런 어떤 저의 어떤 모든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늘 돈만 있으면, 지출만 할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계속 지출을 해서 그 사람들 컨텐츠를 하나하나 보고, 배우고, 배우고. 누가 저를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저는 그냥 저의 개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경제경영연구소 자체가 경제 경영을 연구하니까 경제 경영에 대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인식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교육 수준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 그렇게 제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은 누가 최고로 잘하고, 세일즈는 누가 최고로 잘하고, 페이스북은 누가 최고로 잘하고, 유튜브 마케팅 누가 최고로 잘하고, 그리고 최고로 잘 알려진 사람들은 왜 알려졌고, 그 사람이 말하는 프로그램은 누구고, 뭐 어떤 것이고, 제가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제 나름 선택한 사람은 그렉 카돈이라고 하는 그 교육 체계를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 드리는 컨텐츠가 그 안에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돈이 조금만 생기면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으면, 일단 물론 PCM 010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영어를 또 배우려면 영어의 교육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제가 그 사람들 내용을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해 주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한국에 전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제 수준으로 지금 막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문화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외국인이다 보니 표현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런 어떤 교육에 어떤 제가 노출된 이런 교육과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저라는 사람과 함께하고 저라는 콘텐츠하고 함께 한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하나 이제는 발전되고 오염된다고 할까요? 전파된다고, 영향력이 전파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된 그 교육 내용이 지금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진단이 어떻게 되고, 그 방향이 어떻게 되고, 이게 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교육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미래거든요. 네. 우리가 생계 그 다음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교육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판을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저희 멘토가 돈에 대한 속성도 제대로 얘기하니까 내가 돈에 대한 원래 고정관념도 깨지고, 돈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하고, 제가 누군가를 정말 상품을 하나를 클로징할 때도 정말 제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제가 주는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집중하고 하니까 그게 진심이 전달이 되면서 클로징 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실제로 내가 약속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저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얻고, 저도 돈을 벌지만 그 사람도 저의 그런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 하나하나 본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그 다음 단계를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을 받았던 거를 실천하는 가운데, 만약 세일즈면 세일즈를 엄청 하고, 클로징 클로징 엄청 하고, 마케팅 마케팅 엄청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어야 지금, 어느 정도. 이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걸 확장하는 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확장해야 더 많은 사람들 우리의 컨텐츠에 노출되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확장하기 위해서 나는 24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그 다음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사람을 고용한. 그 다음에는 솔로포뉴어라고 하잖아요. 혼자면 혼자 창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그 파트너십 그런 고용한 사람들이 나 같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 기준에 제가 지금 과거 10년 동안 겪어왔던 이 내용의 교육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내가 또 이해를 하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탤런트 내가 발견해야 되고,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고, 나도 또막뭐 배신도 당해보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여기서부터 많이 생기거든요. 솔로프레니어 했을 때보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비즈니스 확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예,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레버리지고, 그게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들이, 그게 직업 창출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아요. 뭐 세금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사회에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브랜드 자체가 높이 평가되면서 굉장히 멋진 어떤 그런 솔루션이 될 거예요. 누군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정말 백도 없고 눈도 없고 말빨도 안 되고 다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그 고용인들이 더 마케팅, 유튜브를 더 잘해서 여러분들 홍보됐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세일즈 피치, 뭐 세일즈 스크립트를 더잘 짜, 더 이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뭐 300통이면 10명이면 3000통이 되잖아요. 하루에 3000통으로 연결된 전국적으로 나와서 레버리지 돼서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결단을 내리고 막 도와주고 서비스하고 막 케어를 하고, 그렇게 뭔가 연결이 돼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시장에서 분명 종복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에서 이두 가지만 잘하면 여러분의 자본이 생겨요, 여기서는. 그래서 저는 자본이 생겼는데, 여기 자본에서 이제는 이 자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전하게 여기에서 이 자본을 어디다가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게 다음이 비즈니스를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즈니스를 사는데, 여러분 비즈니스 살줄 모르면 부동산을 사면 돼요. 예. 워런 버핏처럼 비즈니스 살줄 모르는 그 정도 통찰력이 없으면 부동산을 사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여러분 위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사는 데 있어서 저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비즈니스를 사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을 예를 들면 다가구를 사면 다가구에서 집들이 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집이면 10집에서 나오는 월세와 내가 순수익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비즈니스를 사는 거예요. 1년 소득이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다 하면, 1,000만 원짜리 살기 위해서 내가 다운페이에 처음에 지불할 돈이 얼마고, 은행의 이자가 얼마고, 대출을 얼마해서 여기에 대한 커버를 어떻게 해서,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임대에 대한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부가 이거에 대한 케어를 모두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여기에 대한 관리와 개인에 대한 케어를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들여서 그 자본을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사면, 부동산에는 어때요? 동물들도 다 저마다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도 여러분들 진짜 부동산에 사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기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동산을 먼저 사야 되고, 그 어떤 부동산을 사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전략이 돼야 돼요, 이게. 누구에게나 다 전달하고, 누구 파트너들에게 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제가 하는 게, 저는 이 방향으로 저는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여러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제가 말을 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산가들의 교육에 투자하다 보면 이 방향이 머릿속에 캡처가 돼요.
아, 사람들이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안 되는 이유는 멘토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게 무조건 돈을 못 벌고 정말 무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식하고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 멘토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잘 사는 멋에 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저는 멘토가 누구나 다 멘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랜트 카돈의 멘토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랜트 카돈. 저희 멘토의 멘토. 이분의 멘토는 구글 같은 회사, 애플 같은 회사, 아메리카 뱅크 같은 회사. 예, 이런 회사들이 멘토예요. 이분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레벨 높은 데서 본인이 사람, 휴먼빙, 아, 이분이 또 되게 존경하는 일론 머스크도 나름 되게 존경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한테서, 워런 버핏한테, 이런 사람한테서 본인은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산가들, 그리고 그런 회사, 큰 공용회사 같은 데서 멘토로 삼아서 그걸 배운다는 거는 계속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거. 위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랜 카돈보다는 구글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랜 카돈보다는 또, 뭐예요? 애플이 더 낫고. 그랜 카돈보다는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가 훨씬 더큰 자산가고. 레이 달리오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와닿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는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닿고 이걸 다 안다고 했을 때는 제 강의가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저처럼 컨텐츠를 아예 창출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와닿지 않는지 와닿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하고, 아, 그렇구나. 이런 거를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존에 교육에 투자를 안 하고 있었고, 여러분 멘토 하나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고, 멘토 하나도 진짜 동네의 멘토인지, 네트워크 업계에서 그냥 멘토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가들의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그런 멘토인지. 투자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뭐든지 뭐가 들어있냐면,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이런 게다 판단이 되고요. 투자를 하셔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방향성이 나와요.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 새끼 머니, 새끼 자본이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정말 공룡 자본이 돼요. 예. 투자라는 단어는 정말 완벽하고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투자란 단어만 없으면 여기서 지워버리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이 카테고리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진짜 내가 받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의심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교육을 받는데 내가 과연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네. 내 문제도 내가 인식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 명단이 문제가 내 문제인가? 게으름 피우는 게 문제인가? 아, 내가 접촉하는 고객들이 다 수준이 낮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를 아파하고 왜 나만 움직이는 게 문제인가? 문제 자체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또 몰라요. 뭐 블로그 교육도 있어요. 블로그 마케팅도 한다고 해서 그 블로그 마케팅 자체 그 게임을 제대로 판을 보면 블로그 자체도 나쁘진 않지만 그 게임보다는 지금 내 위치에서 우선순위로 어떤 마케팅,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성부터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쭉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알아듣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내용 안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도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모든 걸다 오픈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톡으로 저한테 문자 보내셔도 되고, 직접 전화를 해 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받아야 될 거는 이것과,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사람에 대한 레버리지. 여러분 지금 네트워크를 개인 사업으로 먼저 지금 하겠지만, 앞으로 법인 사업으로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여러분 원본이 지금 정말 완벽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된 멘토가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게 비즈니스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뭐라, 뭘 의미하는지, 예, 그런 건 모두 다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